이슈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상엽 이사님, 콘텐츠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콘텐츠 종목군들도 어제도 좀 일부 종목군들, 오늘도 좀 플러스를 보이는 종목군들도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 방문하면서 또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 MOU 체결을 했었는데 또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도 두 건의 MOU 체결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오늘 밤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상승까지 한다고 하면은 국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내일 향방 중요할 텐데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넷플릭스가 올해 역대 최대 콘텐츠를 이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4편을 선보인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비스 산업 수출 5개년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네, 3월에 발표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정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올해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금융에 얼마를 좀 투자하냐면은 네, 7,900억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20-30%가 아니고 무려 50% 증가한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7,900억 중에는 4,100억이 K-콘텐츠 펀드에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1,500억은 IP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 IP 관련된 펀드에도 투자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 올해부터 뭐 로봇이나 AI 등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콘텐츠도 정책이 관련된 그런 섹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사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최근에 어쨌든 이 시장이 지수가 좀 연초부터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류 업종 중에서 대표 종목으로 FNF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대부분 업종 종목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지난해 대비 성장이 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새해 들어서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이제 12만 500원 선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이후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전일에는 좀 급등을 하면서 7% 넘게 상승을 하는 상승 마감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2022년도에 어쨌든 이 업황, 이 경기 시장이 좀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특히 이제 MLB 브랜드가 인기가 큰 인기를 힘입어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도 5,700억 정도 수준이 나오면서 그 전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 약 70% 이상의 영업이익 고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에 중국 내부 중국의 이제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영업이 고성장에 이어서 올해도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의류 업종들 뭐 FNF도 그렇지만 뭐 LF도 있고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 바닥 근처에서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음봉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FNF를 오늘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주가 수준보다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4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지금 14만 원 정도 수준이 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라인은 1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오늘 저는 이제 콘텐츠 쪽에서 네, CJ E&M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할 텐데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요. 네, 정년 대비해서 한 41.8% 증가할 전망이고요. 작년 12월에 그 이제 티빙이 자회사 티빙이 이제 KT의 시즌과 합병을 했는데 티빙이 올해 좀 적자 폭을 좀 크게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도 좀 초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 10월에 그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구창근 대표이사로 바뀌고 그분의 이제 경영 능력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1월 9일 날 이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창근 대표이사가 과거에 CJ 푸드빌이나 CJ 올리브영에서도 이제 조직 효율화 작업을 좀 이렇게 잘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했어? 아 그래.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면 좋겠죠. 그중에서 또 좋은 작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에 한 24편, 25편 제작했는데 올해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작년 1월에 또 이제 피프스 시즌 이제 인수를 했는데, 작년에 14편 제작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10편 더 많은 24편 이상을 제작한다는 점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수급 말씀드리면은 12월부터 1일부터 좀 살펴보면은 단 이틀만 빼놓고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점에도 좀 수급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10만 3천 원 매수,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CJ E&M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